자, 그러면 요거를 고운 채로 썰겠습니다. 아, 흰 것도 쓰네요, 선생님. 흰 것도 쓴다니까. 최대한 실처럼 가면 되죠? 네, 맞아요. 한국 음식은 사실은 채 썰기가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미카엘? 네, 채 썰는 게 너무 많죠? 네. 그런데 서양 요리 같은 포크나이프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직접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젓가락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젓가락으로 집을 수 있게 쉽게 하려고 그러면 채를 네, 썰어야 돼요. 그리고 어른을 위한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고운 채로 썰어서 하는 음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식은 유교의 영향, 그러니까 어른을 잡숫게 하는 음식으로 해서 정성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많이 들어가는 게 유자에 많이 들어가는 게 배예요. 네, 배요. 네, 그래서 껍질 벗겨요, 선생님? 네, 껍데기 벗기세요. 배가 시원하죠, 달고. 그러니까 화채하고는 딱 맞아요. 네, 이 배도 채를 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넓적하게 먼저 썰고. 이렇게 얇게 썰면 되죠, 채 썰고. 네, 얇게 썰으세요. 야, 너 너무 잘난 척한다. 너 이따 어? 우물에 꼭 남아야 돼. 야, 내가 진짜 그냥 갈라 그랬던 건데 절대 안 되겠다, 야. 우물에 몇 시까지 남으면 되겠습니까? 어? 바로만 안 가면 되지. 네. 자, 이렇게 해서 배 썰은 거 같이 담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석류를. 꽉 찼다. 성류 미인들도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럼 이게 주로 궁중 음식 왕들보다는 대비마마나 중전들이 많이 드셨겠습니다.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게 또 갱년기 여성들한테 예. 또 이게 또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류는 이게 어디에 많이 나면 하얀색 음식 뭐 이런 거 할 때 동치미에도 넣었었어요. 빨간 색깔. 색깔 내려고. 네, 색을 내느라고. 터키가 싸죠, 성류는. 그렇죠. 네. 그쪽에서 수입도 네. 많이 되고 있죠. 네, 물갈에 석류 많아요. 터키는 그래요? 석류를 네. 7개 알을 따가지고 주스 한 잔을 만드는데 한국 돈으로 2천 원 받았어요. 와, 그래요? 석류 한 잔. 한 잔, 거의 한 잔. 네, 거의 그만큼 석류가 네. 많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다 건지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죠? 자, 우선 돌려담기를 해야 되는데 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배를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누세요. 세 군데로? 자, 이렇게 놓고 여기 노란 거. 또 옆으로 오다가? 여기다 놓고 노란 거. 또 같이 오른쪽에다가 놓고 같은 방향으로 또 그쪽 거 놓고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 하얀색 유자 껍데기 있었죠? 삼색이 나도록. 맞아요. 이거 약간 과일 비빔밥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하얀 거. 자, 됐죠? 그러면은 이게 꽃이 펼쳐진 것처럼 하는데 가운데 뭐 넣으면 좋을까요? 아, 석류. 맞아요. 빨간 생 석류를 넣으세요. 오, 너무 예쁘다. 다 내 꽃심을 심어야 되니까 이 가운데다가 잣을 넣으세요. 아, 진짜 음식도 예술이네. 뭐 그린 것 딱 그린. 네.